여기서 끊더라도 이렇게 두면 또 똑같은 모양이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늘었을 때도 다시 여기를 이렇게 두면 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. 지금은 이제 이 모양이 없었더라면 사실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인데요.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히는 모양은 흙이 너무 또 좋아지거든요. 아, 백도 젖힐 수가 없는 거군요. 네, 젖힐 수가 없습니다. 젖히면 끊어서 이쪽이 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. 네,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. 지금 두 선수가 이곳을 두고 있지만 네. 사실 누가 선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가 여긴 두고 있지만 빨리 이곳을 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네. 타이밍이 중요한데요. 지금은 어떨까요? 백에게 시간이 있나요? 저는 사실 이 수는 너무 무겁지 않나 싶은데요. 두터움을 넘어서서 좀 발이 느린 건가요? 지금 손 빼더라도 여기서 백을 타격을 줄 수가 없거든요. 뭐 이렇게 둬서 차단할 수는 있지만 여기를 찝었을 때 뭐 차단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그렇네요. 오히려 더 다치네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여기가 또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. 이 수는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. 네. 네. 너무 좋은 자리도 있었고 여기를 두더라도 이 백의 압박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. 네. 가만 보시면 여기를 두면 여긴 닭집이거든요. 네, 여긴 닭집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그것도 없애고 백은 다 살아 있고 흙만 여기 못 살아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판의 대세점 자리를 놓쳤네요. 그리고 반대로 사실 여기를 안 두고 이렇게 밀더라도 여기가 오히려 위험해진 느낌이 있거든요. 더 무거워졌을까요? 그러니까 이 수가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두면 버리면 되는데 한 수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는 못 버리는 거예요.